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이자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 정면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또디, 달빛구두, 그리고 드파이브가 있습니다. 현재 저의 웹툰 드파이브를 영화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긴 하지만 만화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CF 제작을 했었고 또 원래 꿈이 영화감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갔다고도 할 수도 있죠. 사과 끝 안에 장면을 담아낸다는 점에서는 만화와 영화 그리고 사진은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리면서도 영상뿐 아니라 사진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어서 육디를 처음 만났을 때 렌즈캡을 열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죠. 그리고 이어서 육디의 재미있는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기능. 이거 해보셨어요? 요즘 이어스 리모트 앱은 제 휴대폰 첫 화면에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료로 쓰는 사진을 찍기 위해 거리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가 골목,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그리고 밤거리.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데 그럴 때 이어스 6D라면 카메라만 삼각대에 설치해놓고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저는 조금 더 편하고. 이어스 6D의 와이파이와 이 이어스 리모트 앱이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편해졌어요. 써보기 전에는 그냥 좋겠지 뭐 이 정도였었는데 그 편리함을 경험해본 이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메라는 멀리 두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셔터 릴리즈는 물론이고 셔터 스피드, 감도, 노출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화를 그리거나 영화를 구상할 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제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오스 리모트가 더 좋은 건 이오스 6D로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 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SNS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오스 6D는 단순히 와이파이가 탑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오스 리모트라는 앱과 연동을 통해서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컨트롤하고 촬영을 하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것.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풀프레임의 새로운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풀프레임의 법칙. 스마트하다.